안녕하십니까. 유인미래 보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이라는 신문을 제가 하고 있어요. 벌써 뭐 15년, 16년째 하고 있는 이 신문은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 주로 AI에 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여기서는 지금 해외에서 미래학자들이 중요한 이슈들을 저희에게 보내주면은 그것을 또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줘요. 10개 내지 20개. 이것을 손쉽게 읽어보려면 여러분들은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UN 미래 포럼을 치거나 아니면은 AI넷을 치면은 들어와요. 들어와서 안녕 이렇게 한 번만 치시면 고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뉴스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20개 정도의 기사를 쓴다. 새로운 신상품, 신기술, 신솔루션.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하여서 지금 세계 미래 보고서에 올리는 거니까 제가 한 일주일만 신문에 글을 올리면 그게 책이 한 권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뭐 책을 한 두 권 내지 세 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수많은 정보들을 올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한 다이어트차, 최고의 다이어트차, 콤부차를 알려드려요. 다이어트는 지금 앞으로 미래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는 그 옛날의 원시인들은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뭐 수렵과 채집에 이게 막 활을 쏘가지고 동물을 잡아서 먹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딸기 뭐 이렇게 뭐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필요 없었는데 거의 요즘엔 앉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막 10시간씩 앉아가지고 기사 쓰고 기사 보고 데스크 보고 뭐 이렇게 제가 하니까 오 살이 찌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게 좋은 건지 뭐 다이어트 차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아주 좋은 연구가 나와서 여러분이 소개해드려요. 곰부차 최고의 다이어트 차이고요. 이거는 미생물이 지방을 분해를 해주는데 그 미생물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스코비라고 합니다. 스코비는 박테리아와 효모의 공생으로 배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스코비에서 발견되는 식물군이 있는데 미생물이 풍부하고 발효의 표면 근처에 떠 있는 젤라틴형으로 젤라틴 스타트입니다. 이게 지방을 분해를 해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곰부차 미생물은 단식처럼 지방을 분해해 줍니다. 곰부차 단식 없이도 이제 뭐 충분히 먹고 사실은 이제 곰부차를 먹고 좀 입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방 대사 변화시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발표해서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곰부차 이게 차입니다. 티 단식에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발효 음료는 단식 과정 없이도 지방 저장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콤부차에 포함된 효모와 박테리아가 장 내에서 지방 대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견은 콤부차 차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스코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콤부차 뭐 굉장히 그죠? 이게 발효가 된 거고 박테리아 효모 공생돼서 발효된 거를 차로 만드는 거예요. 이 스코비는 식물군이 풍부하며 발효액 표면 근처에 떠 있는 젤라틴 스타트로서 그 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이 종이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읽기 어려운데 이런 거 알 필요 없이 프로바이오틱 미생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뭐 많이 들어봤죠. 이러한 미생물은 혈압 강하를 포함한 다양한 긍정적인 그러니까 혈압도 낮춰줘요. 이 콤부차는 혈압을 낮춰주고요. 단식처럼 지방을 또 분해해주고요. 콤부차는 이렇게 K자로 씁니다. 콤, C-O-M, 부, 차, 콤부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콤부차, 차라고 합니다. 콤부차, 티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연구진은 콤부차 차의 섭취가 다른 식단 변화 없이도 장내 미생물의 군집을
미생물의 분집을 잘 조절해가지고 지방 저장량을 완전히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는 곰부차 차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건강 전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연구는 곰부차 차의 건강상 이점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하고요. 특히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장 건강이 아주 도움이 된다. 장 건강과 관련된 연구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곰부차 차의 섭취가 장내 미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서 지방 대사 변화 메커니즘에 대한 이런 연구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곰부차는 나오지는 꽤 오래됐어요. 원시 시대부터 있었다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런 연구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번 발견은 곰부차 차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미칠 수 있는 식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연구는 단식과 같은 극단적인 이런 식단 변화 없이도 굶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죠? 단식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죠? 식단이 아주 그냥 풀만 먹어야 돼요. 이런 거 없이도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다.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곰부차 차의 건강상 이점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당연하게 뭐 여러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음료가 인간의 건강에 어떠한 긍정적인 미치는지 제공할 것을 본다면, 그죠? 스코비에 대한 연구입니다. 모든 사람의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곰부차 차는 아주 가장 어려운 부분인 단식 자체 없이도 단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발효되고 감미된 차의 효모와 박테리아가 장에 서식할 때 다른 식단 변화 없이도 지방 대사를, 지방의 저장률을 줄여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발견을, 스코비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이것은요, 어디서 만드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개발을, 연구를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는 뭐, 유명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채플힐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예쁜 오마선충에서 곰부차의 미생물이 장내 유전자 발현, 특히 지방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 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죠.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진들이 이렇게 해서 도입된 식물군은 지방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반대로 트리글리세리드로 알려진 지질, 지방입니다. 지방화합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은 줄여져요. 감소시켜줘요. 좋죠? 지방은 감소시켜주고 또 반대로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단백질을 또 증가시켜주고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이렇게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트리글리세리드는 인체에 순환하는 지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에너지 저장 및 방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이러한 지질, 지방이죠. 지방 수치를 높이고 심장병과 같은 비만, 동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곰부차는 심장병에도 좋고 좀 비만에도 좋고 여러 방면에서 좋은 거예요. 지방 대사의 변화, 특정 단백질이 위아래로 조절되어 근극적인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단식과 아주 비슷한 효과를 내서 세포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음식 섭취량을 줄이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먹는 대로 먹고 단식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곰부차에서 발견된 프로바이오틱 미생물로 구성된 식단을 섭취하는 동물이 다른 식단과 비교할 때 지방 축적이 감소하고 중성 지방 수치가 낮아지며 중성 지방 수치 낮아진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세포 지질을, 지방을, 세포에 있는 지방을 저장하는 소기관인 지질, 그러니까 지방의 방울이죠. 이 더 작아지는 것을 발견해서 놀랐습니다. 라고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발견은 공부차에 있는 미생물이 충분한 영양소가 있는 경우에 숙주에서 단식과 같은 상태를 유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가장 최근에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긍정적인 혈당 결과와 관련이 있는 콤부차의 경우에 무게를 더합니다. 이제 당뇨병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죠? 비만만 낮추는 게 아니고 심장병에도 좋고 당뇨병에도 좋다라는 게 콤부차입니다. 콤부차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콤부차 제가 이렇게 선전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그죠? 그죠? 다른 연구에서는 고대 발효 음료가 염증을 감소시키는 항산화제 및 항균제로서의 큰 잠재력. 이게 또 심장병도, 그리고 당뇨병도, 뭐, 비만도 고쳐주는데 뭐가 좋아요?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항균제, 균이 많이 퍼지지 않도록 해줘요. 뭐든지 곱는다든가 뭐 이런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곰부차의 중량 건강의 이점을, 그죠?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연구에서 우리는 곰부차가 인간의 의료행위나 오락용 소비에 사용되는 것에 판단해서, 그죠? 뭐 명백히 우리가 이런 연구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라고 하고, 이번 연구는 PLOS Genetics라는 저널입니다. 아주 유명한 저널이에요. 예, 여기에 저기 실렸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연구해서 곰부차가 좋다, 심장병에 좋고 당뇨병에 좋고 여러 군데 좋다라는 게 이제 정식으로 밝혀진 거죠. 이래서 발효차의 세계 탐험해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콤부차의 뭐 매혹적인 기원에서 콤부차는 불멸의 차라고 중국에서 많이 이용한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 그죠 발효시켰죠. 발효시켜가지고 뭐 울렁차도 있고 중국에 뭐 여러 가지 차가 많잖아요. 발효시킨 고대 중국에서 나온 거다. 전설에 따르면 콤부차는 2000년 전에 진시황이 진시황의 주치의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까지 퍼졌고요. 곰부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곰부차의 어머니라고 알려진 스코비에 대해서 연구가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발효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발효, 곰부차의 마법은 발효 과정에 있습니다. 스코비는 차에 있는 당분을 섭취하여서 유기산, 비타민, 효소,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유익한 화합물을 전환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건강상 이점이 많다라는 게 이렇게 곰부차가 정말 좋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요. 제가 이걸 먹기 시작했는데 입맛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곰부차는 옛날 중국에서 진시황의 의사가 만들었다라는 거고, 이제 그것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미국의 대학교에서 검증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죠 다양하게 시범을 해봤더니 사실로 좋더라라고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콤부차 여러분들 앞으로 콤부차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뭐 가격도 굉장히 그죠 뭐 만원, 2만원 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차도 새로운 연구가 나와서 밑바탕을 깔아준다라는 거죠. 그죠? 앞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해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굉장히 여러 질병에 좋더라라는 것을 PLOS, 그죠? 제네틱스 굉장히 큰 저널입니다. 이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어트가 항상 걱정이잖아요. 저도 이제 40년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콤부차를 마시는 거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자,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